배달과 테이크아웃만 하는 업체도요, 배상책임 보험 가입해야 됩니까? 맞아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배달시켜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좀 해볼까 하는 분들에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배상책임 보험을 꼭 가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주신다면요. 네,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배달만 하는 업체인데도요? 네. 어떤 영업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아까 영업장의 바닥 면적, 그 총 면적이 합계 뭐 100제곱미터냐 이런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어떤 100제곱미터,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재난 배상 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근데 뭐 1층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은 이제 바닥 면적을 확인해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100제곱미터 이제 30평 이제 미만이다. 그랬을 때는 필수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바닥 면적에 따라서 66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66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1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이제 분류를 좀 했고요.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66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100제곱미터 미만의 지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지하의 경우와 그리고 2층 이상, 그리고 2층, 3층, 4층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을 가입하셔도 되고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하 1층의 경우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이 2000제곱미터, 꽤 큰 평수인데요. 이 이상 되는 경우에는 신체 손해배상, 이제 특약보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